슈퍼맨이 돌아왔다 266화 마음의 온도를 나눠줄게. 아, 포항역. 오, 고고부자네요. 아니, 손씨. 아니, 손씨. 어이? 멈췄어요? 왜 멈춰요? 왜 멈춰? 시작부터 뭔가 순탄치 않은 느낌인데요. 복선이라 그러죠, 이런 거.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포항이야, 포항. 포항을 짧게 뭐라 그래? 팡. 팡. 야, 역시 아재. 나랑 같은 아재. 저희 5주년 특집 때 백두산을 갔잖아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너 커서 뭐 될 거야? 너 돌봐주는 사람. 너 돌봐주는 사람. 감동. 놀라기도 했고 좀 대견하기도 했어요. 동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포항에 동물을 잘 지켜주는 특별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포항을 찾게 됐습니다. 문제가 엄청 좋아할 거야 아마. 문제야. 아빠 나 좀 떨려요. 아빠 나 좀 떨려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뭐예요? 말? 조랑말인가? 조랑말? 엄마? 어, 그러네. 아기네요. 꼬꼬마 시절부터 말을 타고 자란 시연이. 이제 스쿨버스 대신 말을 타고 등원한대요. 진짜? 말들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살들이 보살피는 포항의 소문난 꼬마 사육사 시연이를 소개합니다. 와, 어이 기특해라.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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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야? 6살. 6살. 친구네. 내 이름이 뭐야? 엠버. 하트. 하트가 있어? 응. 이쪽도 하트 있는데. 이쪽도 하트 있어? 와, 미용했구나. 날 언제부터 탔어? 2살 때부터. 2살이 말을 어떻게 타? 거짓말한 거지? 진짜라고! 어머나! 진짜 눈앞에서 펼쳐지는데요? 아, 심지어 자세가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편해요? 세 살이야? 세 살. 아가 세 살이래.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너 말 타는 거 좀 보여줘봐, 애기야. 뭐야? 너 세 살짜리 동생이 어떻게 타 말을? 진짜다. 야, 두 돌도 안 됐는데 말을 타요? 보여주나요? 잘 타, 잘 타. 이게 뭐야? 진짜네? 야! 이게 진짜! 진짜! 나도 말이랑 친해지고 싶어. 진짜다! 진짜다! 이거 다 먹어? 아니, 다 먹을 수도 있고 조금만 먹을 수도 있어. 당근통 싸겠다. 아니야! 당근 먹으니까. 동그랑통 싸. 여기로 와. 큰 말 줘야지. 아, 여기는 큰 말이구나. 놀랬어. 진짜 크다. 콧구멍이 이만해. 콧구멍 말 이만해, 원래. 내가 하는 거 알려줄게. 우와. 만질 수 있어. 시연이는 진짜 친구네요. 아니, 그 전문 사육사 느낌이 나요. 맞아요. 난 어, 무섭지, 무섭지. 너 겁 많구나. 오. 아이고, 어떻게 먹어요? 뒤침지고 있어요, 시연이는. 왜 하늘색 이름 봐. 대박이지. 대박이다고? 이씨야? 너 이름이 대박이야? 너 이름이 대박이야?
먹었다. 용기를 먹었다. 냈어요. 오! 아, 성공. 와, 간다. 와, 번초까지. 간다. 저거 끄는 거 어렵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균형을 잡아야 돼. 네, 맞아요. 어떡해요? 어떡하지? 이게 뭐야? 지금 거의 뭐 체험 삶의 현장 느낌인데요. 이거 예쁜이 밥인데. 괜찮아. 와, 말 한두 번 쏟아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치우는 거 보니까 자주 있는 일인가 봐요. 빨리 와, 주자. 좋아. 간다. 도착. 예쁜아. 아, 친구끼리 하니까 신났어요. 목욕 시켜줄게. 목욕까지 해요? 발부터 와영. 이제 비누칠 하기. 시원하지? 이야. 시원하지? 오늘 진짜 열일하네요. 어? 놀랐어. 놀랐나요? 말도 놀래고 지금 승재도 놀랐어요. 이게 좀 수압이 세네. 따가울 것 같은데. 아니, 오떡도 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골고루. 아니, 이리 와서. 아, 거의 뭐 교관 느낌으로. 하트도 해야 돼, 하트. 알아서 하고 있잖아. 우와, 엠버 닦아줘. 근데 아이들은 진짜 저렇게 동물 만지고 교감하고 이런 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시원하지? 먹이도 주고 목욕도 시키며 말과 친해진 승재. 드디어 말과 교감을 해보려는데요. 얘 이름 해볼래요? 잘 생겨. 잘 부탁해. 플리야, 승재 잘 부탁해. 오, 진짜 끄덕했어요. 여기다 날 끼우고 승재. 난 좀 심장이 덜컹덜컹해. 아이, 구삐 잡아야지. 잡았어, 구삐. 잡았어, 구삐. 와. 야, 잘 타네. 또 날려봐. 어딜 잡아야 돼? 발 빼고 엎드려야 돼. 진짜 높아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몸을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숙련된 조교의 시범. 그 말 이렇게 너무 기고. 안 되잖아. 네가 힘주니까 그렇지. 굽먹세봐. 내려오나요? 됐어. 잘했어요. 얼떨결에 성공. 잘했어. 아니, 여기 너무 좁아서 그랬어. 잘했어. 언니 안 좁아. 언니 안 좁아. 알았어. 발 살짝 치쳐주자. 밖에서 발 닦고요. 응. 이제는 실전이다. 말들과 산책하러 나가는 시연이와 승재. 준비됐어? 그럼 준비됐지? 가자! 승재야, 너 잘 오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승재, 어디가? 왼손 당겨야지. 잘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옆길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밑에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친구야. 내릴 때는 다리를 내려가. 그렇지, 왼쪽으로. 엎드려서. 맞았어. 와, 재밌다. 여기서. 와우, 바다! 우와, 바다까지 갔어요? 파도가 우글우글 친다. 멋지네.
야, 말을 타고 해변가를 이렇게 또. 간식 먹고 가자. 아, 여기 앉아서? 포항 가메기야. 가메기? 아니, 승재가 말 타고 해변가에 가서 과메기를 먹어요? 맛있다. 어, 진짜 먹어요, 승재도. 맛있지? 아우, 쫄깃쫄깃 씹으면 씹었어. 공격됐어, 이미. 잘 먹네요. 시아는 나중에 서울로 놀러와. 말들도 내 서울에 놀러와. 그래!